안녕하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은 선배님 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칼퇴? 아, 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기업과 공기업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즐기면서 하십시오. 아, 네. 자, 그럼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H의 힙찌리 미력신부 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H공사 토목직렬 캠퍼스타운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손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지욱이라고 합니다. 방금 본인을 힙찌리라고 네. 표현해주셨는데 네. 힙찌리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공기업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그 쇼미더머니에 나갔었던 경력이 있어서 그래요? 쇼미더머니요? 쇼미더 공개들 사이에서 이제 힙찌리라고 불리기 때문에 힙찌리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 힙찌리인지 힙합의 네. 신인지는 조금 이따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부서 어떤 부서고 네, 본인은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캠퍼스타운 사업부는 이제 서울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관리를 하고 또 청년이나 창업자를 위한 그런 도전숙이나 A블랩 같은 주택과 아. 공간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적 가치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이름을 듣고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와서 이제 3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공사에서는 대부분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사로서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래를 혁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주거복지 사업이라던가 도시재생 사업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고 어떤 것과 접목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듣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그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힘든 업무들을 이제 상사분들께서 해주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회계 쪽 부서의 회계 네. 예산이나 이런 부분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트렌드 리뷰라고 네. SH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공사와 이제 비전과 미션과 관련해서 네. 연관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잡지를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김건 사원님이랑 똑같이 서무 업무를 제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학과 협력해서 같이 업무를 하기도 하거나 되게 다양한 협력 업체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캠퍼스타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름 듣기로는 네. 되게 젊은 느낌이 나고 네. 재밌는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어떤가요? 근데 실제로도 좀 젊은 것 같긴 해요. 대학교 분들하고도 많이 그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업무뿐만 아니라 부서 선배나 상사분들도 만족하는데요? 네.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네. 너무 그래요? 행복합니다. 동공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또 거짓말 탐지기로 저희가 네. 철저한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부서 생활 좀 어떠세요? 우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회사 생활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이제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후배님들은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께서 다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또 따뜻하시고 하셔서 네,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요? 일단은 눈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앉은 키가 좀 크면은 네. 굉장히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앉아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앉은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앉은 키는 되게 상위 5% 안에 네, 저는 다리가 짧은 대신에 위에서 아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앉은 키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굉장히 유리한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탐이 나는 후배입니다. 다음 우리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가 있는 부서에서 중요한 거는 세심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
공원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세심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세심함을 갖추고 있나요?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네,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잘하고 계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또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토목직 중심으로 네.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토목직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법률을 좀 더 많이 읽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법령에 좀 익숙한 편이라서 이런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어떤 법에 관련이 되는지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기술직 분들께서 그 토목, 건축 뭐 상관없이 그 법령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시험준비생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해 볼까 하는데요. 좀 어떤가요? SH 와보니까. 좀 좋아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이 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탈퇴? 아 그래요? 부서분들은 잘 못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부서분들은 네. 열심히 네. 저희 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하고 계시고 아, 네. 저는 이제 나름에서 아 그래요? 아 저도 근데 가끔 이제 업무량이 많아지면은 네. 조금 이제 업무를 더 하다가 갈 때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워라벨이 조금 보장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네. 삶을 회사 퇴근 시간 이후를 좀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네. 순서적으로 있거든요. 수요일에는 7시에 다 불이 꺼지고 네. 그렇죠.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회사 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네, 그 수평적이고 네. 저 딱 입사했을 때 처음에 딱 부서분들이 가족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감동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평적으로 잘 대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가족 같은 회사 진짜 가족.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발음 잘해야 돼. 발음 잘해야 돼. 정말 화목한 가족입니다. 아 네. 그래요. 자소서를 쓰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경험이랑 그런 거를 잘 엮어서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게 최대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인턴 했던 거 그런 거를 최대한 잘 녹여서 그 면접관님들이 딱 보시기에 이 업무에 정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소서를 썼습니다. 저는 갈등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네. 일단 갈등이 없으신 취준생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팀원들과 싸우시는 걸 왜냐하면 이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으신 분들은 얼른 가서 친구들이랑 좀 싸우시고 그런 식으로 갈등을 좀 만들어서 본인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소통해 갔는지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지웅님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자소서에 그런 부분을 좀 녹이셨나요? 아니면 없다고 하고 쓰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저에겐 소중한 정말 경험이었으니까 그리고 공사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매칭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많이 녹여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기업에서 오셨잖아요. 네. 대기업과 공기업의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굴러가는 조직이라는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차이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공성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업은 수익 창출과 뭐 그런 이윤 추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조직이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가장 어려운 관문, 필기잖아요. 어떻게 필기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본인이 어떤 점에 취약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NCS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네. 전공에 거의 올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사는 매번 풀 때마다 90점 이상 맞도록 연습을 했었고 또 공무원 문제도 한 3회 독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네, 전공 공부를 열심히 저도 NCS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잘 봅니다. 모두가 다 준비를 열심히 했고 모두가 다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가장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 NCS이기 때문에 NCS 스터디는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매주 나가서 네.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NCS를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봉투 모의고사 네. 위주로 많이 풀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듈형이 있고 PSET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비를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제 모듈형을 위주로 한다고 나오면 모듈형 위주로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주 숙제를 내줘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봉투 모의고사 한 회를 마무리 짓는 걸로 아, 그런 식으로 루틴을 정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본인은 SH에 왜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붙은 이유? 가장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아, 면접관 분들도 질문을 하십니다.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이 와도 답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좀 자세하게 알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소서도 두 가지씩 표현, 그쵸. 개조식 표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면접도 좀 자소서 기반처럼 두 가지씩 표현, 개조식 표현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면접관 분께서 물어봐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거탐, 거짓말 탐지기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주셨던 말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월급 날 이제 큰 걸 후회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1kg. 오! 야, 직장에 대한 찐사람, 인정합니다. 네. 랩을 통해서 큰 상금을 줄 기회가 있으면 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 아, 아니요. 오? 상금이 확실해도? 예, 아니옵니다. 오! 아니, 어떤 면에서 만족하시나요? 제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네. 이상하면 편집을 해드릴게요. 제가 프리스타일 랩은 좀 그렇고 네. 성대모사 네. 그 힙통령 장문복 씨 네. 그 슈퍼스타 K 나갔을 때 성대모사 오 네. 그래요? 네. 책! 나는 3개월 전에 부서를 고를 수 있었다면 캠퍼스타운 사업부를 골랐을 것이다. 네. 전 정말 행운입니다. 네. 오! 아, 이거 나오면 재미없는데. 아, 진짜, 다시 할게요. 이건 정말 진심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은가요? 일단 부서분들이 너무 좋으시고, 네. 업무도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업무 쪽이라서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운이 좋네요. 네, 네. 우리 홍지욱 사원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부장님께 직접 여쭤봤거든요. 준비한 영상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욱 씨, 며칠 전에 수습됐는데 축하하고, 그동안 많이 신경 못 쓴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혹시 우리 부서에 좀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같이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혹시 화이팅! 어때요? 좀 감동적인가요? 네. 부장님 이렇게 영상 편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많이 못 챙겨 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장님은 안 해주셨나요? 네, 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를. 네, 부장님 당연히 해주실 분이죠. 너무 좋은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좋은 부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장님도 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과 너무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SH인으로서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미숙한 점도 많지만, 정말 열심히 상사분들, 부서원분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저 덕분에 한 분의 어떤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신호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